청송 진보 키즈 카페가 지난 14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청송군립 진보 공공도서관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진보 키즈 카페는 472제곱미터 규모로 영화 놀이실과 유아 놀이터, 운동실 등을 갖췄습니다. 또 야외에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우산 분수와 바닥 분수 등 휴식 공간이 설치되었습니다. 진보 키즈 카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조성과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윤경희 군수의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2018년 12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최근 완공했습니다. 청송군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과 저출산 시대의 보육 환경 개선은 물론 인근 시군 주민들도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진보 지역 시장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진보 키즈 카페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놀이 문화를 제공하고 진보 문화체육센터와 연계해 지역 주민의 휴식 겸 쉼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키즈 카페 준공을 계기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청송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진보 키즈 카페는 떠나는 청송에서 돌아오는 청년들을 만들기 위해서 키즈 카페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저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런 훌륭한 장소에서 어린 아이들이 희망과 미래를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육 환경의 개선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청송, 꿈이 있는 청송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명일보TV 배다송이었습니다.